네, 제주도도 이제 해외 마약 사범들이 군침을 흘리는 마약 루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제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항을 통한 역대 최대 필로폰 밀수 사건으로 검찰은 밀수 경위와 국내 유통 경로, 그리고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제주공항에서 검거한 외국인 마약 사범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입니다. 밀봉된 1kg짜리 묶음 12개로 12kg, 400억 원 상당입니다.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제주공항 필로폰 밀수 적발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차 포장지 안에 진공 상태로 숨겨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가 제주공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진공차로 포장한 마약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품을 정밀하게 검색을 해서 이게 마약임을 확인하여 그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였고, 제주도에 입국 및 밀수한 마약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압수하고 처리한 그런 사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은 30대와 40대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으로 지난달 27일 싱가포르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로 왔습니다. 다기용품처럼 위장해 반입을 시도했지만 제주 세관 검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마약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에 해당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사전 공모 여부와 밀수 후 범행 계획 등은 향후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필로폰 밀반입 경위와 국내 유통 경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